힙합으로서의 어떤 커리어도 멋있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순간이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의 또 다른 곡이죠, 라리사에 이은 머니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는 요청이나 메시지들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만들려고. 바로 Money Exclusive Performance Video라고 지금 자정을 기점으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끝내주는 곡이에요. 솔직히 저는 힙합 리액션 비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리사도 좋지만 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니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YG 엔터테인먼트 스타일이 더 많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G ENT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YG는 힙합 레이블로 처음에 출범을 했어요. 지누션, 원타임, 뭐 렉시, 페리 뭐 이런 아티스트들을 거쳐서 뭐 빅뱅, 지금 오늘날에 이제 블랙핑크까지 오게 됐는데, 특히 빅뱅부터 뭐 21 이제 블랙핑크까지 오면서 앨범 수록곡들마다 오리지널리티에 있는 힙합 곡들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CL의 The Leaders라든가 그런 곡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곡을 들어보면 맞아, 이게 바로 YG의 스타일이었지 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올 잉글리시 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리사가 이렇게 래퍼로서의 역량과 퍼포머로서의 역량이 진짜 쩌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리사의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게 바로 YG 스타일이지. 야, 나 YG 관계자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나는 리사 머니 듣고 느낀 게 있다면, 리사 솔로 앨범을 한번 제대로 힙합 앨범으로 만들어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멋있잖아. 세계적인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인데 그냥 트랙이 올 힙합이야. 이거만큼 멋있는 게 어딨어. Count number Bounce on ya. Honey Bands. 야, 이거는 할리퀸? 할리퀸 같은 스타일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WWE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알렉사 블리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에이, 오, 오, 오. 오, 이거 가사 여러분들 해석한 것도 저도 봤는데, 이건 약간 블랙핑크의 또 바이브랑은 또 달라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래퍼로서의 역량이 진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Count number Bounce on you. 그 account number bounce on your 하는 이 라이밍 자체가 진짜 플로우가 너무 캐치해가지고 제가 이걸 낮에부터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너무 중독적이었어. Out again. 약간 잠깐만요. 저는
리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댄서들의 복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복장은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카니 웨스트의 그 클로징 라인 이지 있잖아요. 이지의 클로징 라인 같은 패션들이야 댄서들이. 오. 저 봐, 댄서들 뒤에 델설 부츠 신는 거 봐요. 특히 리사가 그 셀린 로고가 저렇게 되어 있는 방탄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입은 것도 되게 흥미로워. 아 그냥 힙합 앨범 내자. 쩔 것 같아. 아 이거는 진짜 완전 할리퀸 같으면서도 알렉사 브리스의 파워풀한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약간 섞인 느낌? 오! 잘한다. 아씨 이 곡이 라리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고 랩메이킹이 되게 쩌는 것 같아. 되게 잘해. 제가 이거를 며칠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블랙핑크에서 랩을 할 수 있는 이제 멤버들이 있잖아요. 제니가 있고 리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제니랑 리사가 감각을 잘 아는 것 같아. 어떤 플로우가 좋고 이런지를 잘 표현하는 느낌? 그리고 요즘 여성 래퍼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여성 래퍼 투톱이 누구겠어요? 카리비랑 니키미나즈다 보니까 그 두 명의 래퍼들의 캐릭터가 와일드하잖아요. 와일드한 면모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영향을 받은 여성 래퍼들이 좀 와일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리사같이 좀 더 카리나 니키보다는 좀 절제되고 시니컬하지만 또 그 안에서의 에너제릭한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아 이거는 난 이 곡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진짜 힙합 앨범으로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리사는 처음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오 힙합으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GD가 솔로로 나왔을 때 One of Kind 뭐 이런 곡들 내놨을 때의 그런 느낌처럼 멋있게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어. 힙합으로서의 어떤 커리어도 멋있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